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급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근데 여기서 키워드가 뭐다? 순속감과 자부심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삼빵빵 있고 이 책을 보셔도 돼. 이 책은 뭐냐면 학급 개념 B2G라고 했죠. 그럼 A는 어디다 팔아먹었냐? Affection, 애정. 애정은 선생님 몫이지. 그렇죠? 근데 그 애정만 있으면 된다. 그리고 이거는 실은 원래는 이 책 제목을 날로 먹는 이러고 싶었어요. 날로 먹는. 왜냐하면 선생님이 담임 노릇에서 너무 에너지를 뺏기면 안 돼. 교사는 수업에서 열정과 그 곳곳이 막 불타올라야 되는데, 뭐 이거 맨날 뭐 일하다가 그냥 기운 다 빠져서 수업할 때, 정작 수업할 때는 이게 안 돼. 이게. 특히 또 중등에서는 뭐 담임반이 이상하게 수업이 안 되는 선생님이 계셔. 그건 왜 그래? 왜냐? 저도 마찬가지였어. 잔소리 하면 안 돼. 이게 왜냐면 그 담임의 역할이 다 내 항목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애들이 들어오면 그게 뭐 하다가 그 잔소리 또 한다고. 그 수업 결손이 일어나요, 실제로. 오히려 더 자기 반 수업 때 더 긴장해. 자기 반 수업 때 더 긴장해서 그래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? 우리 담임 엄마 집에 가서 엄마 우리 담임 선생님 진짜 개 잘 가르쳐. 이 말을 들어야 돼요. 그러면 중등에서 더 보니까 초등학교 마찬가지입니다.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애들이 우군이 되어주려고 노력을 해요. 그래서 애들이 깝죽대고 그러면 선생님 힘들게만 한다고 애들이 선생님 편이 되어준다고. 근데 이게 악순환이 되면 잔소리에 뭐해 이러다 보면 수업인지 뭔지 그게 뭐 안 돼 이게. 그래서 서클을 바꿔야 돼요. 비셔스 서클. 악순환이 되지 않고 선순환이 되도록 바꿔주시오. 내일부터 당장에 수업에 들어가실 때 내 반 수업이다 그럴 때 일체 딴소리 하지 마시고 오로지 딴 반 애들보다 더 수업에 더 집중하셔야 된다. 그게 최고의 생활주도다. 저는 이렇게 그걸 언제 깨달았냐? 교직 몇 년 안 남겨. 진작에 알았으면 나는 교직 평생 20 교직 담임을 한 25년 정도 했을 거야. 맨날 꼴찌야. 그러다가 나중에 동료 멘토링 하면서 좀 했어요. 동료 멘토링 검색해보세요. 아주 좋은 거야. 왜? 누군가가 누군가를 학습한 도와주도록 1인 인격도 포함해서 그때부터 성적이 좀 올라가더라고. 그래서 학교 운영은 이렇게 자 이제 드디어